오, 입질, 정면. 빨간 색깔.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걸었어. 멋진 입질에 멋진 붕어들, 이쁜 붕어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왠지 느낌에 밤새도록 진짜 재밌는 낚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이곳 저수지에 전체적으로 지금 산란철 시기긴 한데 산란할 만한 장소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쭉 돌아보다가 이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지금 제 오른쪽 왼쪽에도 다 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자리만 딱 비어있는 느낌이 꼭 버려진 듯한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저도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저수지에 대를 피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가만히 조용히 서 있어 보니까 간헐적으로 한두 마리 이제 산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받았어요. 고기들이 곳곳에서 좀 뒤집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산란을 할 때는 분명히 알자리를 보러 들어오는 붕어들과 산란을 하는 붕어들이 이렇게 겹쳐서 먹이 활동을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하는 붕어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해서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한 거를 토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멋진 붕어들 두 마리를 만날 수 있어서 제 경험이 틀리지 않았구나,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 케미로 지금 계속 연거푸 붕어를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집어제를 뿌린 쪽에 붕어가 계속 입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아직 초저녁 낚시에는 집어제를 뿌린 쪽에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분 결과를 살짝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기분 좋은 낚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낚시 정말 즐겁게 이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또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렁이를 뭐가 들어와서 계속 찌를 건들긴 하는데 지렁이를 약간 못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집어제를 뿌린 곳과 뿌리지 않은 곳에 한두 대씩만 글루텐을 한번 넣어보고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9시가 다 돼가는 시점에 또 한 마리의 월척붕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잡은 붕어는 꼭 강붕어처럼 고기가 길어요. 근데 보면 앞전에 잡은 붕어들은 산란 임박한 것처럼 알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붕어는 알이 안 찼어요. 그래서 산란을 한 것 같진 않고요. 산란은 아직 전인데 이제 알이 아직 안 찬 것 같아요. 지금 이 붕어는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이 형광색깔 케미불빛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어제를 뿌린 쪽이랑 뿌리지 않은 쪽이랑 같이 뭐 잔입질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수심이 낮다 보니까 찌를 막 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막 찌를 이제 옆으로 살살살 끌고 가거나 뭐 이런 잔입질들은 있는데 입질 빈도수를 본다면 집어제를 뿌린 쪽이 확실히 입질 빈도수가 많긴 많은 상황이고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붕어는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형광색깔 케미의 지렁이 미끼에 나왔습니다. 지금 막 이제 글루텐 미끼를 한두 대씩 넣고 있는데 넣고 있는 와중에 뭐 찌를 끝까지 다 뽑아 올리는 입질로 아주 정말 시원한 입질이 나온 월척붕어입니다. 자 가자. 오! 야 거긴 아닌데 아씨 입질. 우와. 오케이. 지금 한 9시 정도에 고기를 잡고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오른쪽에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데서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쪽 중에 제일 깊숙이 수물나무 앞에 떨어진 낚싯대인데 입질은 진짜 말도 야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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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살려주고 가자. 샥. 지금 방금 잡은 붕어는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이 형광색 케미에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일 구석에 들어간 낚싯대예요. 수물나무 바로 앞에 떨어진 낚싯대인데 지렁이에 나왔습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에는 확실히 집어제를 뿌린 곳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심도 한 6,70 정도? 낮은 데에서 입질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집어제를 뿌린 곳에서 두 마리, 뿌리지 않은 곳에서 두 마리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집어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도 아직 너무 이르고 초저녁이기도 하고 낚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집어재를 뿌린 곳과 뿌리지 않은 곳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마리 잡았다 놓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뭐 집어재를 뿌린 곳에서 입질을 조금 더 받긴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집어재를 뿌린 곳에서만 입질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하겠고 낚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에 붕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해가 지고 나서 잡은 붕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알이 막 차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 붕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는 도중에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산란을 하는 도중에 먹은 것 같고 앞서 나온 붕어들은 아예 알이 안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어재를 뿌린 곳과 뿌리지 않은 곳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포인트에 붕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아 봅니다. 밤낚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가자. 쇼. 지금 집어재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낚싯대는 제일 짧아요. 이삿대 지금 발 앞에서 나왔는데 이 잡은 붕어도 알이 그렇게 빵빵하게 차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이제 산란을 하다가 먹이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낚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른쪽 2번 끌고 들어간다. 우와, 우와, 뭐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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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붕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맥인가 보다. 그죠? 아, 맥이네 맥이. 별거 다 나오네. 어디 초복했어? 시간이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되면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와요. 입질 정면. 오케이. 하하. 이제 12시가 되면서 바람이 정면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고요. 입질은 지금 방금 인터뷰 도중에 잡은 것까지 해서 총 7마리를 잡았는데, 집어제를 뿌리지 않은 쪽에 3마리, 집어제를 뿌린 쪽에 3마리, 뿌리지 않은 쪽에 4마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7마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12시인데 12시까지 낚시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어제를 뿌린 거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포인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뭐 이 차이가 조금 큰 것 같고, 들어온 와중에 이제 집어제를 뿌린 게 아무래도 이제 잔입질까지 포함하면 집어제를 뿌린 쪽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이렇다 할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중간이니까 제 중간까지 낚시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12시가 막 되면서 바람이 불고 입질이 살짝 소강 상태였다가 바람이 살짝 불면서 입질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 새벽 시간 남아있고 오전 시간 남아있으니까 낚시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집어제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중간 생각입니다.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날이 막 해가 뜨진 않았는데 시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날이 밝았습니다. 어저께 12시 반 정도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잡은 붕어 이후에는 바람이 말도 못하게 불었어요. 밤새도록. 이제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바람이 이제 정면에서 불어와가지고 낚시하기도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입질도 없었어요. 전혀. 뭐 집어제를 뿌린 쪽에도 전혀 없었고 뿌리지 않은 쪽에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산란철 그리고 봄 낚시는 아무래도 밤 낚시보다는 오전 낚시가 굉장히 활발하니까요. 오전 낚시에 기대를 걸고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질 없어졌다. 으아, 차차. 우와, 우와, 앞! 우후. 와, 목줄 터졌어. 들면서 지금 고기가 한번 떴잖아요. 근데 뒤집는 게 붕어였는데 아, 목줄이 터지네.
이제 오늘 하루 낚시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뜻하지 않게 많은 마리수의 붕어를 만나서 굉장히 즐거운 낚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집어제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하루 낚시만으로 뭔가 확정을 짓고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낚시를 진행해 본 결과는 집어제의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하루 낚시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집어제의 큰 효과, 집어제라는 큰 효과를 본다라기보다는 낚시하는 포인트에 붕어 고기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오늘 하루 낚시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할 때 집어제를 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뿌리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집어제를 뿌리면 아무래도 이제 낚시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붕어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믿음, 이제 낚시를 함에 있어서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조금 기대감을 높여서 낚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이제 패딩 바지도 입지 않고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붕어들이 막 뒤집어서 산란하기도 하고 출조하실 때 포인트 선정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낚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실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